시작부터 선취 득점을 가져갑니다. 손대현 팀. 손대현은 사실 딱히 한 게 없는데. 그렇죠. 손대현 선수 방금 약간 실수했어요. 네. 1대1에서 방금 와리를 그렇죠. 쳐줬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약간 아무래도 방심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잘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자, 지금 역시 미키스타가 이번에는 약간 1라운드 때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키스타도 자존심이 세잖아요. 정말 세죠.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근데 미키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자식 오! 아! 야! 이거! 오! 이거! B롱을 B 입구를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황? 근데 네, 이자도 서로 맞췄죠? 바닥을 먹으면은 그렇습니다. 와, 스핑! 아, 스핑 여전히 살아있고 스핑 체력 많이 있습니다. 자, 이성민 선수 과연 이번에도 지금 세이브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아까 감각이 못했거든요? 네! 자, 이성민 1기둥에서 자, 이성민이 계속 빨아봅니다. 아! 와, 반샷! 이걸 반샷죠, 아! 이성민이 오히려 지금 반샷 맞아가지고 상당히 분량으로 1대1 승화됐으나? 자, 미키 대 미키! 미키 위치! 미키 이거 잡아줘야죠, 미키 이거 잡아줘야 됩니다. 미키 이거 못 잡으면 미키! 아! 진짜 이성민은 명불허전이에요. 1기둥 들어오면 믿고스는 다 이성민! 진짜 이성민 엄청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믿고스입니다. 방금 전에 스핑 선수가 B코로 빠졌다고 잘못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올라가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맞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되면서 미키스나 다시 한번 미키스나가 됩니다. 아,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팀이 파토가 나는 거 아닐까? 중간에 네. 그쵸, 여기서 신상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멘탈이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어, 이거 갑자기 탈주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 아, 근데 사실 미키스나가 좀 멘탈이 좀 약한 선수라 그렇죠. 중간에 던질 수도 있거든요. 더 아. 멘탈이 깨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팀을 짜고 나왔거든요. 자신의 그렇습니다. 약간 그 자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팀을 맞춰주겠다는 맞아요. 이런 건데 네. 어, 2라운드 이번에는 합을 좀 맞췄는데 네. 그 합에서 본인의 역할이 안 되면서 지금 약간 망가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 연속 지금 졌어요. 네, 맞아요. 아, 아 근데 이성민의 지금 킬이 벌써 5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전반전 레드에서 이렇게 아이고 아니 미키스나 아니 총알이 어떻게 남들 가래기 사이로 들어갑니까? 야 미키스나 큰일 났는데요.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이러다가 심형보다 못한다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심형보다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미키 극혐 나왔습니다. 미키 극혐. 아 그래도 지금 라플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아 라플이 지금 미키의 빈자리를 지금 아, 그렇죠. 네, 메워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지금 비는 흥미진이에게 패더 선수는 1세대고 바니 선수는 요즘 좀 뜨고 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싸움인데 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손대한이 와, 패더 선수 아, 네. 설렁. 잡혔고요, 은민에게 이주 설렁. 아, 이거 또 돌렸어요. 야, 이거는 이성민의 감각 아닙니까? 네, 그냥 이제, 혼자 하는데요. 네, 레이더 보고 위치 브리핑 찍자마자 거기다가 옵저버분이 네. 너무 잘 찍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이성민 팬이에요, 옵저버. 그렇죠. 와, 오늘 아 근데 제가 이성민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중계를 지금 한 2, 3년 하거든요. 제가 봤던 이성민 중계 중에 가장 공식 방송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공식 방송에 약간 이성민 선수 좀 약하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오늘 제일 잘해요. 약간 챔스에서도 그렇고 좀 긴장. 아, 미키. 이래야 돼요, 미키 맞아요. 선수가. 근데 이게 근데 스나를 따줬을 때 예, A에서 날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당연한 공식적인 맞습니다. 그리고 이성민이 누웠다는 걸 알자마자 라플들의 포지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네, 자, 날도 주고받았고 미키 아폭 좋아요. 미키 이번에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 4라운드째 드디어 2킬. 네. 근데 미키 선수 경기가 재밌는 거는 미키 선수 같은 경우는 어?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 점점 잘하거든요. 분위기 타면. 분위기 그렇죠. 어? 와 이거 근데 1대 3 세이브 아닌가 이거? 1대 3. 저희가 그런 말을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천냉이! 천냉이 미키를 보냅니다. 미키! 지금 미키 선수의 네. 멘탈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상했을 때 이미 99%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 마우스 망가졌습니다. 마우스 아니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갓주일이랑 나오지. 네. 괜히 중일이는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괜히 중일이랑 안 했어. 네. 와 근데 천냉 선수가 중통 나온 거 잡아주는 샷이 진짜 말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네. 완전히 알았다는 듯이 네, 그렇죠. 찍고 쐈거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천냉이 1대3 세이브를 성공하면서 지금 손대한 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레드 팀임에도 불구하고 4연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4대0입니다. 이게 만약에 블루였다 그러면은
라운드를 못 따도 그냥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유리한 물루를 가지고 아무리 이제 보급이 비슷비슷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한 4대 6 정도거든요. 보급 아, 정도가. 맞습니다. 블루가 네. 유리한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네. 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레드가. 아, 이거 지금 미키 선수 안 그래도 요즘에 좀 욕도 많이 먹는데. 네. 아, 근데 미키는 원래 좀 많이 먹잖아요. 아, 그렇죠. 욕과 칭찬을 네, 같이 그렇죠. 먹는. 네. 어떻게 보면 서든어택에서 맞아요. 네. 서든어택에서 욕을 먹는 아이콘이죠. 네. 아, 근데 매력적인 친구죠. 네. 네. 사실 또 이런 친구들이 또 있어야 우리 서든어택 유저분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고 했거든요. 잘하는 이미지로. 저희도 네네. 아니 저희도 중계진들이 이제 서로 얘기했던 게 아 근데 잘하면 잘한다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없거든요. 네. 근데 못해요. 아니 진짜 이런 말 하지만 진짜 못하고 있어요. 아 이게 왜냐면 상대 스나가 8킬이고 네. 지금 블루인데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이건 그냥 진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만약에 랜딩 중계가 딱 들어갔으면은 몇 킬 정도 했을까요? 네. 아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고발 선수가 지금 튕겼다고. 아. 네. 그런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튕기고 말고를 중계진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옵저버들이 저희가 네. 이거는 옵저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라운드에 아마 그렇습니다. 네. 자 2층. 자 주고받았고 자 상대 사람 돌았거든요. 이거 네. 가나요? 자 날도가 여기서 오 날도가 오 미키 선수 필 아 미키 체력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게나 자신감도 없는데 체력까지 빠지게 되면서 미키 선수 지금 이래 스핑이 너무 잘해주긴 하는데 지금 고발 선수가 튕겼다고 했기 때문에 2대 2거든요. 아, 2대 2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일단 이건 아마도 이게 교전 전 상황이 아닌가 네. 싶은데 네. 이렇게 아마 미리 이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교전 전이면 이번 라운드는 무효가 되는 거고 교전 아 고발 선수가 지금 튕겼다고 말씀 디스커넥이 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4대 0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5대 0이 아니라 아 네네 네, 왜냐면 교전 전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네네. 교전 전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옵저버와 레프리들의 판단으로 지금 일단 네. 정확한 소식은 전달해 드릴 거고요. 현재까지 상황은 4대 0은 확실합니다. 네. 네 5라운드까지 진행은 됐습니다만 네. 결론적으로 네. 이런 시간 자체가 미키 팀한테는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좀 분위기를 네.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4,000명 쿠폰 없나요? 뭐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5,000명까지 쭉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쭉 나올 겁니다. 벌써 4,000명이 넘긴 네. 넘었네요. 네. 이 지금... 방송 하나에서만. 네. 아, 그래요? 네. 진짜예요? 네, 지금 다른 방송 제외하고 네네. 그 지금 랜딩 방송 하나에서만 해도 벌써 4,000명. 아, 형님들 추천과 즐겨찾기 보십니다.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아니, 추천과 즐겨찾기. 아니, 오랜만에 공식 아니, 방송 오셨는데 하시죠? 아프리카 TV는 추천하고 네. 즐겨찾기로 먹고 사는 거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그럼요. 네. 그다음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그럼 네. 그 다른 곳에 쓰고 싶은 남으신 거 한 개도 네. 감사합니다. 네, 팬가입도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네. 여러분들 뭐 별풍선 리액션도 바로바로 들어가니까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 쭉쭉 약간 네. 이제 고발 선수가 다시 재입장할 때까지 네. 뭐 어떻게 보면 랜딩 해설님이 네. 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럼 지금 5개 한 개 막 들어오는데요 지금. 아 고맙습니다. 네. 저만 잘 살겠습니다. 예. 아니 뭐 그렇죠. 좋은 말 하면 뭐 린선즈 볼도 화이팅. 네. 아프리카 화이팅. 고맙습니다. 한마디 던졌을 네. 뿐인데 판가이 쭉 올라가요. 고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네. 그.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그 미키 선수가 다시 좀 라운드 따가지고 역전했으면 좋겠어요. 아 갑자기?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이성민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좀 재수없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아니, 그리고 맨날 좀 이게 아, 좀 네. 사람이 맞아. 아 좀 그 못하는 날도 좀 있어야 맞아요. 적이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성민 선수가 최근에 워낙 최근 1년새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그쵸. 서드 어택 내에서 스나이퍼 하면은 이성민은 맞아. 3대 스나 안에 안 빠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회 때 좀 사실 그 모습들이 안 나와서 아쉬웠는데 이성민 오늘 최고입니다. 오늘 최고입니다. 네. 최고. 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그 조금 전 상황, 지금 고발 선수의 디스커넥이 지금 교전 전 상황이기 때문에 4대 0까지만 인정하고 5라운드부터 다시 네. 라운드를 설정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불이 아니라 이거 제가 대머리,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자 일단은 자 우리 경기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다섯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스나이퍼 대 스나이퍼의 대결은 이성민 선수가 앞서 있고요. 자 경기 속계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게 이제 미키 네. 스나 팀한테는 좀 긍정적인 작용이 돼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중에 타이밍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왜냐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미 손대한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사실 넘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네. 흐름이 끊기면 오히려 진짜 미키 선수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 또 이성민 선수를 초반에 잡아주면은 아! 오! 오! 와, 끝나 잡아줘. 중계 10년 네. 넘는 경력. 아, 역시. 역시. 분위기가 라고 합니다. 이야. 안 봐도. 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바니 선수가 일단 이성민 선수를 바로 잘라주는데요. 오늘 보면 네. 진짜 그 요즘에 이제 원탑이 바니 선수거든요. 네. 바니 선수의 삐를 정말 못 맞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딸 수 있는 거는 이게 바니 선수가 삐 클리어 나왔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그걸 패더 선수가 아. 막아주고 있다 이거. 좀 그렇죠. 패더 선수 숨은 공이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자, 하여튼 어쨌든 숫자는 한 명 부족한 상태에서 손대한 팀 지금 레드 진영 공격 네. 진영으로서 지금 2층 쪽에 세 명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따면 안 되거든요. 이성민 선수가 에이스인데 이성민 선수가 없는 이 시점에서 고발 투에도 그래도 너무 잘 막아줬네요. 네. 네. 제접하자마자 고발 네, 선수 살아납니다. 헤더 와 바니의 마무리. 어 드디어 한 점 따라가는데요. 네. 바니 선수가 일단 비바닥에서 2층 지르는 거를 네. 너무 잘 때려줬어요. 양념을 그렇죠. 잘 줬죠. 네. 할 거 다 했어요. 오히려 지금 아까 랜딩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디스커넥이 된 게 지금 미키 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미키 스나는 아직 로그인은 못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좋아지고 네, 있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더 빨리 튕겼으면 어땠어. 아 조금 아쉽네요. 아, 오늘 서정원님 네. 말 잘하는데요. 오늘 좋은데요. 오늘 멘트 좋은데. 네. 아 쑥쑥 들어와요. 아, 좋아요. 만약에 오늘. 미키 선수 팀이 지면은 아 고바리가 늦게 튕겨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빠릅니다. 네. 와 이성민. 진짜 이성민 판단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판단. 자 이성민. 아~ 자 은민 선수가 바로 이성민을 쓰리깡에서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숫자는 같고요. 월급이죠? 네. 오와 손대안이 잠잠하던 손대안이 지금 터집니다. 아 손대안. 손대안 쪽에 와 진짜 써든 이렇게 오래 너무 좋은데요. 네. 게임을 또 잘 읽어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센데요? 네. 아 그냥 잘하네요. 아니 이게 너무 잘해요. 5라운드를 네. 가져갔어요. 아니 이미 A를 먹자마자 1문 중통을 다 먹었어요. 숏부터 네. 머리까지. 네, 그러니까 일단 어디 정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와 지금 오히려 맵 자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또 백샷에 또 이걸 아 미키가 첫등가 받았고요. 미키 패더까지. 그런데 일단 미키 선수가 두 명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건 잘한 거죠. 네, 할 건 다 하고 죽었죠. 네, 바깥 하고 갔고요. 네. 아 근데 약간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스나이퍼로 말씀드리면 네. 너무 무서워요. 이게 좀 이성민 선수 같은 스나가 있으면은 맞아요. 괜히 좀 혼자인데 아무래도 2대 4여도 네. 뭔가 무서워요. 뭔가 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위축되죠 네. 좀. 반샷. 네, 아무튼 상대적으로는 이성민 선수가 승부를 걸어봤습니다만 스핀과 고발에게 마무리가 되면서 네, 자, 한 점 더 따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자 5대 2로 전반전이 네네. 마무리가 되는데 레드 때 5점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너무 유리하죠. 네, 8점만 내면 되는 3라운드 마무리에서 때문에. 이제 블루로 넘어가서 이제 3라운드이기 때문에 괜찮? 네. 분위기상으로는 훨씬 유리하죠.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이게 저희가 클랜전 룰로 진행이 됐다면 지난 멸망전처럼 네네. 그랬다면은 아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어떤 그렇죠. 반전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룰의 약간 변형이라 이게 네, 사실은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아직까지도 밸런스가 블루 쪽이라 네, 맞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좀 심적으로 다가오는 그 라운드가 3라운드는 그렇죠. 아~ 레드 입장에서 네, 3라운드 막히면 네. 진다는 오히려 거는. 오히려 블루 입장에서는 한두 번에 네. 역계라 그러죠? 실수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압박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말씀드린 순간 후반전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전반전 5대2로 마무리가 됐고요. 손대한 팀, 자,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죠. 이런 경기 이기려면 정말 팀이 하나가 돼서 진짜 식스맨 하나 더 블루 정도의 팀 5명, 네. 6명 되는 그런 플레이 해야 돼요. 아, 사실 그게 진정한 에이스거든요. 네. 옛날 이제 챔스의 퍼제 팀이 좀 그런 거 잘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을 역전하자. 이성민 거의 뭐 쐐기성 아닙니까 이러면? 그냥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내가 다 잡아줄게. 네. 아 지금 날도 선수가 약간 지금 에이밍 미스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본인도 지금 그리고 좀 이제 날도 선수와 미키 선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천적 관계보다는 좀 이제 카운터형인 게 날도 선수가 이제 쇼스나에 정말 안 당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키 선수는 에이스나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날도 선수 좀 안전하게 상대 스나에게 좀 킬을 라운드를 좀 안 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약간 스나이퍼들이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네. 오. 어? 더블로 지금 와. 머리 쪽에서 덤벼봤습니다만 숫자를 뺏기자마자 바로 뺏었고요. 네, 손대현 선수 백업 너무 좋았고요. 네. 자 이거 스나 따지면 모르죠. 네 미키가 와! 손대현이 죽었어요. 손대현이 와! 미키가 스나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와 미키 저 첫내까지 오히려 숫자 역전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미키 선수만 그러니까 체력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키한테 따인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손해죠. 네. 지금 일단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손대현 팀 지금 물론 점수는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만 오페도? 페도가 은민 페도? 에이설이죠? 자 설치드가 된 상황인데 페도가 체력이 좀 많이 없죠? 근데 이거 미키가 야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거 미키 선수가 욕하거든요 이거 네. 지금 이거는 근데 비 두 선수가 정말 실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물론 지금 미키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았고 체력이 없다는 건 아마 지금 혹이 있지 않나요? 근데 미키 의사소통이 됐을 텐데요. 어. 아~ 와! 야 이거 세이브했으면 정말 미키 오늘 결국 터지는데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네. 미키 선수가 못 탔다기보단 페도 선수가 진짜 네, 맞습니다. 위친 선정이나 이런 게 좀 네. 아쉬웠죠. 이게 A와 B로 나눠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페도 선수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A는 미키가 다 잡아줬지만 다 잡으면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거든요. 네. 근데 체력이 많았던 B쪽을 갔던 라이플러 둘이 다 죽으니까 미키 선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맞아요, 없었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있죠. 잘 샀고, 욕. 네. 아니, 욕하면 돼요. 네, 욕은 진짜. 네, 이건 해도 돼. 이건 할만하죠. 이건 해도 돼요. 미키가 사실 그 반피 이하였는데. 네. 네. 여기 다 해준 거 다 해준 거거든요. 스나 입장에서는. 이거 이번 라운드는 인정해 줘야 네, 됩니다. 이거는 욕해도 돼요. 네, 자신감 있게. 네. 아, 자 이렇게 되면서 6대 2. 자 매치 포인트 한 포인트 직전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야, 아 진짜 이런 상황에서 매치 포인트 직전인 거 봐요 벌써 네. 매치 포인트 직전인데 이성민 선수 플레이 봐요. 아 이 정도 되면은 솔직히 좀 자신 있게 야 지금 이거를 보고 썼다고 보기 너무 힘든데요. 약간 노린 거죠. 네 와 예샷에 가까운 샷 아닙니까? 이걸 약간 심형 선수와 비교하면 심형 선수 타이거 들면서 쇼스 나갔다가 기선전 나갔다가 이랬을 때 약간 난다 봐. 그러니까 이제 이성민 선수 바로 컨디에서 네 왜냐면 이제 와. 다음 만날 팀이 심형 팀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아 심형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성민 선수하고 한번 붙어보는 것도 괜찮은 그렇죠. 게 이럴 게 없어요. 아 이럴 게 없어요. 네, 네. 근데 뭔가 심형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미키 또 넣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입장에서 스나가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답은 스나 싸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다른 멤버 아이고 깔끔하게 막아주네요.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7대 지금 이렇게 되면 7대 2거든요. 네, 지금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낸 네. 손대한 팀이고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세네요. 네. 이 플레이가 뭔가 지적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키선수 그러면은 아쉽게 기회가 왔던 라운드를 지금 뺏기게 되면서 오히려 매치 포인트를 내줬고요. 이거 미키 선수하고 이성민 선수하고 스나 싸움 할 것 같거든요. 삐롱에서. 와, 오, 잡았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네, 이런 거 좋죠. 자, 한번 잘 방해서 갇혔죠. 날도가 좀 갇혔는데요. 와, 근데 진짜 갇혔습니다. 잘, 갇혔습니다. 와. 아 이미 위치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쏴요. 맞아요. 이거 미키도 위험한데요? 완전 갇혔는데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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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와 미키! 와 미키 망문 나왔어요. 아이고 미키 이성민을 잡아놓고. 도발? 미키 선수가 약간 얻은 걸 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고발 선수가 A쪽 점령해줬고요. 네. 자 미키 손이 없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설치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키 스나 팀이 조금 유리해진 상황. 자 이거는 오늘 고발 선수 좋은데. 네. 와, 이거는 이게 끝났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현재 상황 23초. 자, 이 고발 선수가 유리한 포지션에서 마무리 지면서 7대 3으로 한 점 따라갑니다. 미키 선수가 지금 B롱에서 약간 실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라운드를 가져가게 되면서 좀 잊혀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좀 최악의 상성인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방심을 안 해요. 네, 맞아요. 손대환 선수가 이런 것도 분위기를 잘 잡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심하지 말자. 약간 원래 이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들이대주면 그걸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뭐 그냥 계속 똑같이 하니까. 시종일관 진지해요, 네. 손대환 선수. 항상 착하고, 항상 진지하고, 아, 성실하고. 애가 너무 진지해. 네. 네, 맞아요. 항상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아, 너무 진지해. 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똑같이. 아, 맞아요. 네. 아니, 그 친구는 약간 좋은 친구인 게, 못 나갈 때 싸가지가 없고. 잘 나갈 때 변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그게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네, 거잖아요. 그 친구는 원래 그 약간 그 좀 유명하지 않을 때 이제 약간 폐 XX까지 하던 친구인데. 네. 이제는 이제 좋아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패더 선수가 바로 잡히게 되면서 와와 이거 이슈 선거리에서 아, 와 천냉이 벗 사실 자 네. 아, 패더였나요? 잡힐 뻔했는데 천냉이 잡힐 뻔했는데 손대환이 잘 도와줬네요. 네, 손대환이 이제 바닥에서 잘 도와줬네요. 아, 네네. 아 손대환이 이런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안전한. 네. 일단 자 이렇게 되면은 네. 8대 2인가요? 8대 3. 8대 3으로 네. 지금 4강 2경기 결승전 진출 팀은 손대환 팀으로 결정됐습니다. 어 그럼 결승전이? 와 심형 심형과 손대야 손대야 그렇습니다. 심형 스나와 이성민 스나의 대결. 그렇죠. 아 진짜 정말 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이번 주 결승전 대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형 스나 대 자 손대한 팀이고요. 그렇죠. 여기서의 승자가 지금 왕좌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맹민 팀과 3전 2선승제로 아 맹민 팀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손대한 팀의 그 이성민 스나가 너무 압도적이라. 심형 팀은 좀 그래도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성민이 만약에 이번 4강전에서 조금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오늘 할만하다. 왜? 오늘 심형 좋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성민은 더 좋아요. 아~ 안 그래도 힘든데 맞아. 오늘 더 잘해. 맞아 맞아. 너무 잘해요. 근데 진짜 심형 선수한테 배울 거는 그런 패기. 진짜 나는 어떤 스나 정말 뭐 세계 1등이 와도 나는 무섭지 않아. 약간 이런 패기가 보이지 않아. 제가 봤을 때 패기라기보다 네. 이미 놔둔 거 아닐까요? 농구죠. 아 오늘 몇 명을 까는 거야? 아 농구예요. 본인도 약간 농구 같은데요. 마음 맞아요. 아 근데 원래 좀 마음 넣을 때 잘 되더라고요. 네, 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옛날에 네. 좀 승부욕 있었는데 지금은 놓고 아 그냥 죽지만 말자 약간 이런 말인데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한대요. 아 요즘에 다시 올라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마음을 놔야 돼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네 편하게.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뭐 말씀드린 소에서 4강 1경기, 4강 2경기 이제 대진업이 이제 다 끝났고 매치업이 이제 끝났고 지금 결승전 대진이 이제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결승전도 역시 단판으로 진행이 되고 네. 이번 주 왕중왕전이 이제 3전 2선승으로 그렇죠.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왕중왕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네. 이건 돈이 뭐 걸려 있는 네. 거고. 네. 아니 결승전도 이겨야 50이에요. 단판에 지금 50입니다. 네. 단판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손대환이 50을 가져가나. 아. 심형님이 50을 가져가냐 그렇죠. 이거 싸움이죠. 네. 맹민 팀이 지금 50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0만 원을 가져가냐. 그렇죠. 네. 와. 거기에서 만약에 올라가서 맹민 팀까지 꺾으면 100만 원이. 와. 아, 세다. 아, 엄청 센 거죠. 네. 갑자기 여기 지금 느낌이 주말 로또방에 온 거. 어리다 진짜로. 갑자기. 아, 이거, 세네요. 아, 오늘 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 아니요 뭐 아니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네, 아니 랜딩님이 나왔으면 지금 한 4강 정도? 아니 제 돈이죠. 아, 아 무슨 말씀하시고 네. 아니 지금 여기 저 뭐야 추천 즐겨찾기 해주세요 그냥 본인 방이시니까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워낙 지금 랜딩님이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초반에는 좀 약간 주춤하시다가 요즘에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추세라 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천재 예. 아니 진짜 왜 그렇게 안 믿으세요 두 분 다. 아니 많이, 우리 같이 한 팀 아닙니까? 아니 많이 났다니까요. 아니 같이 한 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받아줘.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게임 천재라면 게임 천재. 아 재능파 재능파. 네? 재능파. 형도 잘하시고 형님도 잘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네? 재능 무파. 아 근데 형님은 진짜 못하세요. 10년 됐는데. 아니 저는 진짜 서든 10년 중계 넘게 하셨는데 아, 게임 진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챔스 중계진 세 명 중에 내가 제일 잘해. 아 진짜로 네네네 아 네 이제 어쨌든 랜딩님 요즘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죠. 달리고 계시면서 분위기 좋고요 아 네 맞아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선수들이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왕 이번
주 왕에게 도전할 왕자의 자리에 도전할. 아,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왕, 아까 같은 사진도 있지만, 오, 좀 약간 거만한 이런 걸 찍어가서, 이제 여기 붙기 딱 전에 이런 거 한 번 딱 나와주면은, 네, 기다리고 있다, 딱 올라와라. 맞습니다. 아,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아, 나중에 저희가 5주차, 6주차까지 가니까, 아, 마지막에나마 그렇죠, 저희 스태프분들이, PD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와, 이게 정말 복면가왕 컨셉이에요. 딱 복면가왕 보면 이제 가왕이 딱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맹민 선수도 이러고 있어서. 근데 맹민은 어깨가 방금 없어요. 네. 아! 아, 근데 진짜로 그때 오늘 몇 명을 가는 거야 오늘? 아, 저 사업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맹맹이가 저희 미팅할 때, 네, 그 뭐냐 그거 뭐지 그 셔츠에 막 입고 왔잖아요. 어,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어깨가 없으니까. 아니 진짜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니 솔직히 인정하시죠? 네. 아, 그렇죠. 약간 아, 뭐, 그 좀. 아니 무슨 이상한 컨셉으로. 네. 아, 형한테 배워. 아, 라인. 저는 이제 왜냐면 요즘에 약간 좀 이런 좀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저는 좀 중간에서 빠지는 걸로. 아니 네, 안 어울리는 안 어울린다고.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사실 근데 우리 또 두 분 또 워낙 친분이 네, 있으시니까 괜찮죠 사실. 네. 아니 네, 안 어울렸어요. 네. 네. 아니 저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쿠폰 지금 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챔피언을 또 뽑아야 되고, 뽑고 나서 좀 3전 2선승이 또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네, 뭐 너무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급하면 네,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됩니다. 아, 저처럼 머리 빠져요. 네. 네, 너무 공짜 좋아하면. 아, 저 궁금하게 했는데 네, 그 경기 준비됐대요. 아, 네. 아. 아~ 자, 오늘 이번 주 저희 왕중 왕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자의 자리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진행을 할 거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5만 9천 번째 팬클럽이 아~ 네, 오셨답니다. 아, 진짜 엄청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100원 하나당 하나씩만 쐈어도 네, 금액이 아 그게 다 근데 딴 데로 그 씻는 걸로 날라가 가지고 아 정말 팬들께 죄송해요. 네. 아 근데 네, 아까 뭐 궁금하신 게 어떤 거? 아 저는 형님도 면도 하시나 해 가지고. 아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이제 했죠. 네. 아 면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아 사중 날로 했습니다.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 신발 잘 신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 신어요. 아 자,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자 이번 주 왕에게 도전할 맹민 팀에게 도전할 팀 누가 될지 시명 팀 대 손대한 팀. 자, 결승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핫한 게 지금 이 결승전이 단판이어서 단판만에 50만 원이에요. 와, 그렇죠. 손 떨릴 것 같아요. 단판에. 진짜 한 라운드에 뭐 한 10만 원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지. 일단 심형팀이 그래도 블루기 때문에 네, 네, 할만하죠. 심리적인 안정감.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심형 선수가 진짜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그 약간 약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네, 좀 이게 좀 그런 좀 강자를 이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아 약간 도전하는 네, 도전자의 느낌. 네. 맨날 아무래도 맨날 똑같은 네, 건 멜로잖아요. 아, 멜로예요. 네. 네. 맞습니다. 심형 팀이 이겨서 맹민이 팀까지 꼽아봐요. 아, 이게 또 서든의 그, 새로운 바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서든인들에게 그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30대도 총 쏠 수 있다. 30대도 아니고 34살이세요. 네. 중반이에요. 아, 중반. 34살. 네. 야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하시네요. 34살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그렇죠. 공방도 70kg씩 하시던데. 네, 엄청난 거죠 사실. 지금 약간 심형이 약간 개그 컨셉이어서 그런 거지. 실력은 네, 굉장하신 겁니다. 연식 대비 훌륭하죠. 그렇죠. 자, 지금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경기를 임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성민 선수가 앞서 경기했던 경기보다 좀 더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뭔가 플레이가.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꼼꼼하죠. 네. 아, 근데 이성민 많이 놓치는데요? 플레이 좋은데요, 심형? 심형이. 아니, 심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심형. 아니 타이거 들고 지금 계속 아, 좋은데요. 아, 아, 역시 해결사. 아 근데 네, 심형 왔다 갔다만 했어요. 네, 왔다 갔다만 하면서 고무줄 놀이만 한. 근데 2대2입니다. 네, 2대2고 네, 지금 패더 위치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판단도 좋은 게 이성민을 버리고 라이프를 먼저 끊자. 네. 2대2 상황이니까 하나를 먼저 잡고 가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이 선수 너무 좋네요. 잘합니다. 네, 메이비 선수. 네, 이성민 선수. 와,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약할 거네요? 네, 약할 거. 와, 잡았어요. 진짜. 잡았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자, 캐럿 선수 차례가 없습니다. 자, 1기 등에. 이거 이성민. 사기 아닙니까, 이거? 아, 1기입니다. 이곳은 1기. 아, 이거 2기. 네, 이성민 선수의 이성민 샷시상이다. 존이죠, 이성민 존. 네, 이성민 존. 이 선수의 매미 플레이거든요. 와! 야, 지금 방전에.
그 회차에서 낙하에서 두명이 네. 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감 있게 나가서 쏘는 맞습니다. 아 진짜 제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아 저, 진짜로. 아 저도 한 20년 전. 똑같아졌네. 네네. 아, 야 이성민. 아, 저를 이성이... 보고 배웠다거든요. 네. 와. 일단은 일... 1기둥만 들어가면은 네. 세이브네요. 아, 저 최고인데요. 네, 네 최고네요, 진짜. 아, 믿고 보는 이성민 아닙니까? 아 근데 보는 재미가 있다. 네. 너무 잘하니까. 아니 중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너무 잘하니까. 어, 그래도 종관 선수가. 어, 이거 종관? 브리핑 안 됐나요? 어 근데 종관 선수 이제 같은 위치 이제 다락방 달방에서 너무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번 멸망전 네. 때도 그렇고 종관 선수 이 기억자 플레이 진짜 명품이라고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내려갈 좋고. 때마다 한 두 명씩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물도 좋고. 네. 약간 이런 건 배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신감. 네. 그리고 정보에 따른 그리고 자신감. 항상 종관 선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래봬도 챔스리거. 아~ 그러니까 아~ 이 보돌이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르다. 아이, 이런 거 아직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부심 부심. 아, 약간 네. 챔스리거들이 약간 그 디귿자 그 어깨 디귿자들은 부심 있어요. 아, 어깨 복골 특히. 네, 아 누구요? 임준영. 프로 게이머다. 아, 네네. 약간 있죠 아버지 있죠. 네. 네. 어, 메이비 그래도 잡고 잡혔고요. 자 주고받은 상황 이성민 선수가 말씀드린 순간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과연 아무리 이성민이어도 1-4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까지 하면 오늘 그냥 경기는 뭐 네. 와 이성민 날이죠. 네 그렇죠. 네. 아 이것까지 할 것 같아요. 야 왠지 이성민이라면 와 이게 정상인데 맞아요. 이게 웬만한 아, 원래 웬만한 스나가 살아있어요. 4-1이면 네. 아 이거 다음 라운드를 기약하죠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성민 살아있으면 뭔가 좀 무서워요. 맞아요. 왠지 네. 바라보게 네, 되고 맞아요. 왠지 기대하게 되고 아, 네. 이게 정상인데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1 라운드는 지금 동률이 됐습니다. 심형팀 심명 스나가 지금 심스나가 지금 사실 0킬이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굉장히 박빙이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성민 선수조차도 와 이거 심형님 어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이거 쇼, 아까 날도 선수가 쇼트를 잘 안 잡히는 분이라 했거든요. 저 이거 아 근데 진짜 날도 선수도 원래 사람 심리가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 근데 진짜 저렇게 안 오는 네. 거 보면 열받을 것 입장에서 같아요. 입장에서 엄청 네, 뜨겁죠. 사실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네, 저희는 네. 알고 있지만 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 열받죠. 여기 조금 1mm만 나와주면 되는데 와. 야 이성민 진짜 와 근데 심형이 한번 좀 자신있게 오히려 홀을 한번 보고 한 발에서 쏘고 빠졌으면 좋겠을까. 네. 아 근데 진짜 이성민 사람인가 싶어요. 어 근데 이거 어? 와 이거 야 이거 롯데 다 죽을 폭이에요. 와 중간 아 근데 이거 중간 머리에서의 샷이 아 근데 할 거 다 했어요. 네, 네 아, 그럼요 위치를 다 잡았기 때문에 와 근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정말 좋은 플레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심영 선수가 자신감 있는 이게 스나가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했는데 라이플들이 막아주면은 스나 입장에서 너무 좋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안정감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와 자몽도 페달을. 아 자몽이 보면은 어디 아, 그 한 방이 있어요. 네. 와, 약간 손대한 네. 느낌이야. 네, 한 방이 있어요 네. 자몽 선수.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저번 멸망전 때와 비슷한 게 뭐냐면 심영님이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네. 약간 언더카드. 아 그러니까 반대 쇼스나를 갔다. 아, 이거 아까 같이 컨디에서 플레이를 해줬을 때는 아 그래도 오래 네. 버텨주겠지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쇼스를 가면 아 이 형 죽었다. 일단 우리는 폭 들고 대기하자. 그렇죠. 이거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메이비 올라온 거 만족한다 4강에. 네. 어 그리고 손대한이 바로 잡히면서. 어 근데 이거 야 오히려 와 어 심형님이 그래도 종관 선수가 일단은 뭐 잘해줬죠. 네 약간 선수가 맥박에서 좀 맞습니다. 네, 시선 처리를 잘해줬고 어그로를 잘 끌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근데 이건 클렌전 룰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2-1이거든요 좋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분위기가. 이거 2-1로 막아내면 어, 그냥 거의 끝나는 네,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완전 땡큐죠. 네 그때부터 네. 엄청 쫄리거든요. 분위기 1주차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자 이성민을 묶어냈을 때 와 심형 또 터집니다. 날도 선수가 되고요 바닥에서 패더까지 잘 잡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 했죠. 네. 와 근데 오. 이게 철랭 야, 아, 역시 야 천랭 1-1 순식간에 1-1 철랭 심형 거거든요. 네. 자 이래서 천랭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천랭이 됐는데 심형과 만나는데요. 어. 아! 아! 서든의 아버지 아빠 야 아 근데 진짜로 원래 심형이 권총을 진짜 못 쏘거든요. 아유. 근데 거기다가 네 헤드가 떨어졌어요. 운도 좋아요 오늘. 와 서든의 아버지 심형이 지금 천랭 1-3을 잡아놨던. 아 진짜 천랭 정말 멋있는 네. 분이네. 야 웬만한 스나가 다 1문으로 오거든요. 와 이건 또 뭔가요? 아,
이성민 와 그는 누구인가? 배 맞았어요 방금. 네. 아, 아프게. 아랫배. 네. 아 힘껏. 아 그래도. 네. 해류 선수 헤드가. 어 그래도 일단 이성민 이거는 약간 바닥? 접어야죠. 어 네. 바닥. 어 이거 위치 자웅 선수. 메이비가 죽은 게. 자웅 선수가 어 이성민 잘 잡아줬고요. 네. 이거 2층 어느 정도 브리핑해서. 심형. 어 2대 2 상황. 천냉이 지금 개끝 들어가면은. 어, 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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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히죠. 잡히죠. 아. 야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심형이 사실 3점이면 많이 땄습니다. 어 그렇죠. 네. 어, 근데 이미 미키즈나 팀이 땄던 라운드를 벗어가지고. 많이 얘기하세요. 네. 지금 미키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는 8대 3으로 졌습니다. 네. 미키는 이제 본인 개인 방송 하지 않을까요? 아, 이번에는 이게 너무 이 멸망전 이게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왕좌의 게임이. 네,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사실 미키는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닌데. 네. 네. 우리도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항상 이런 중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아, 로리야, 악감정 없다. 아, 저도요. 네. 네. 로리야,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네. 네. 자, 이성민 선수 지금 7킬로 팀내 탑킬. 최고의 킬이고요. 아, 이거 너무 잘해 주는데요? 맞습니다. 오, 와, 날도. 야, 저 손대한테 지금 바로 슛 나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그로 이거 막힐죠. 막힐 것 같거든요. 네. 와, 슛 넣기포까지. 아, 메이비 센스가 이거 진짜 좋아. 아까 메이비 선수하고 저 캐롤 선수, 자몽 선수가 중간에 터질 때. 근데 너무 이게 변수예요. 이성민이 살아 있으면. 아, 근데 지금 너무 와, 숫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도 4대 1인데. 네,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와, 진짜 이거를 하면. 아니, 이성민 이걸... 선수 하면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와, 이걸 하면. 이걸 아, 만약에 이거 하면 진짜. 이거 순서대로 나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거, 이거. 어? 어! 이거까지 해버리면. 이건 아니지. 너무 이감미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자, 이성민 선수가 1대 4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고요. 네. 와, 근데 심형님 킬 보세요. 와, 아,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거 1라 막히면 정말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에요.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야, 이렇게 되면은 5점. 만약에 심형이 막아내면 상당히 잘한 거고. 그렇죠. 야, 손대한 팀이 딴다고 하더라도 이거 후반전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원체 이제 손대한 팀은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네. 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특히나 저 캐롤, 메이비, 자몽 이런 선수들이 막 킬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떤 밀도 있는 플레이가 오. 너무 좋잖아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확 뚫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자기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다? 맞아요. 딱 이게 믿고 쓰는 믿고 쓰는다. 네, 그러니까 저번 작전이 뭐였냐면 A에서 심형이 죽으면 B층에서 클리어를 해서 숫자를 맞춘다. 아, 풍선 효과. 그렇죠. 네, 네. 네, 일단은 이쪽을 와! 심형! 와 진짜 오늘 야. 오늘 왜 그러죠? 야, 심형 오늘 야, 메이비 백까지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보세요. 나가요. 5대 2예요. 이거 보세요. 메이비가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비 캐롤 자몽 이 선수가 존재감, 질량감, 무게감이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또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패더가? 자, 패더가? 아, 뭐야 이거 뭐야? 지금 패더 쪽으로 어그로가 끌려서 손대한이 오히려 지금 메이비를 잡아내면서 오히려 좀 1대 10대 심형 심형인데 심형 손대한 심형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심형 심형 하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야 지금 야 어, 손대한도 3미스? 근데 지금 심형이 체력이 너무 없긴 한데 손대한도 사실 어차피 한방 아닙니까? 스나라서 저거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플레이네요. 방금... 아니 권총을 들고 가도 모자랄 판에 방금 천국으로 가는 플레이. 와, 거기다가 진짜 역시 타이거의 장인이거든요. 네. 이러고 다닙니다. 아, 방금 질러신 줄 알았어요. 방금 진짜 질러 플레이예요. 네, 근데 앞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사실 이제 스타가 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아, 그렇죠. 보여준 거죠. 네, 옆으로 안 봤어요. 네, 네. 아, 지금 어쨌든 심형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대감을 줬습니다만, 30대 중반으로 힘든 아, 그렇죠. 네. 타이거 장인의 모습으로 한 발만 맞추면 네. 되는데 권총으로 맞습니다. 아. 그 나중에 그 타이거로 이렇게. 질러 스텝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진짜. 자, 네, 아 죄송합니다. 때리 넘어서 아, 때린 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4대 3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손대한 팀이 3점, 심형 팀이 그래도 4점이 됐어요. 어 좋죠. 네 많이 땄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경기 중에 가장 경기력이 좋은 그런 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단 후반전. 오늘의 결승전 후반전이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또 결승전은 단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그나마 손대한팀은 네. 마지막 라운드 가져간 거 정말 패더하고 손대야 이건... 진짜 이름값 하네요. 네. 아 근데 너무 재밌네요. 네.
아 근데 진짜 아쉽겠어요. 심형팀에서는 다 잡은 거였는데. 맞아요. 아 아마 나머지 선수들은 아 심형님이 아니라 내가 남았으면 어땠을까 생각들을. 아 사실 왜냐면 메이비 선수나 자몽이 너무 잘했거든요. 네, 이거 근데 비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 좀 만약에 후회가 남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죠. 백창에 있던 선수가 이기종에 있던 패더를 못 잡아준 네. 게 너무 맞아요. 컸어요. 너무 늦게. 네, 너무 네, 늦게 맞아요. 잡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어그로가 끌려갖고 그 사이에 손대현이 잡아낸 거잖아요. 어? 와. 와. 어 진짜 와. 잘해요. 아 저 잘한가?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약간 그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 심형이 사실 아 진심 느껴지는데. 어예 네. 진짜로 진짜 잘해요. 아 심형이 기본기가 있는 선수예요. 어 진짜 잘하는. 네. 진짜 가치명 가형. 야, 네. 근데 최고죠. 또 얼굴도 진짜 잘생기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좀 진짜 좀 실제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약간 네. 이미 와, 심형 이치에서 손내안까지. 아, 심형 또 가요, 또 가요. 심형 개끗 달라 그래요 지금. 어, 삐삐삐. 아, 심형 썼어요. 그 사이에 자몽이 패드 잡아내고. 개끗 아니에요, 개끗은 아니에요. 반짝까지.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한 번에 넘었어요. 많습니다. 유리하죠. 네. 위치가 이미 어느 정도 날도 선수의 위치는 알 것 같거든요. 설? 어, 설 되면 되면 설 되면 아. 서로 안 됐습니다. 아, 날도 아~ 썩었어요. 침착하네요, 날도. 자몽이. 아, 자몽이 썩었어요. 근데 이게 A를 먹어? 장마로 인해. 아, 네. 장마로 인해서. 네. 아, 장마로 인해 자몽이 썩었습니다. 네. 자, 지금 메이비 선수 심형님. 지금 두 선수가 남았는데요. 근데 A를 먹어가지고. 네. 어? 아, 지금 날도 심형? 날도. 아, 근데 심형이 있어도 이게 메이비가 있어가지고. 와! 아, 메이비 진짜 그죠? 좋네요. 이게 지금 심형이 네. 오히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스나라고 생각하고 무빙을 밟으니까 오히려 라플한테 당한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성 선수 근데 왜 여기까지 오죠? 삐설인데? 야! 아니 심형 심형 폭 맞으러 가요. 아, 저는 심형이 아니라 심봉산 줄 알았어요. 뭐죠?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아니 폭을 뒤에서 던졌는데 폭이랑 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 이거 서로 이게 진짜 나쁜 말로 투작 아닙니까? 네, 이거 뭔가요? 서로 예견된 플레이인가요? 뭐 연극도 아니고 한 발 한 발. 이거 웬 심봉산 플레이입니까? 이거 치면 심형 또 설 때 가서 폭 맞는 거예요. 지금 닉님 닉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봉사로. 와 심봉사 형. 어 너무 와. 질러 플레이예요. 네. 와 이거 한 번. 아 근데 이 선수 크게 되겠는데. 와 근데 이성민 선수가 와 대단한 게 그 한 발 센 거를 맞아요. 듣고 바로 움직이네요.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아 메이비 선수 진짜 잘한다. 아 근데 메이비가 진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무게감 있는 플레이를 잘한다 네. 말씀드리는데 진짜 좋아요. 아, 세이브도. 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2라운드. 와 진짜 벌써 1라운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오? 칭찬하니까 바로 눕네요. 어 이거 심형이 이거 한번 자신 있게 이성민과의 스나 싸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메이비 주고 이성민 따면 이거 이거. 아. 좀 더 침착하게 한번 스나를 한번 노려봤으면 네. 어땠을까.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라운드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은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도 유리합니다 심형팀. 네 왜냐면 지금 벌써 5-3이에요 라운드 스코어가. 근데 약간 보면은 네. 정말 밸런스가 좋네요 심형팀이. 한 번씩 다 해주고 캐롤 선수도 2층에서 정말 안 뚫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캐롤 선수의 상대가 누굽니까? 2층 천맹 선수. 네 그렇죠. 아, 맞습니다. 포지션별로. 예 네, 포지션별로 보면은 아 네 정리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후반전 스코어는 이제 1-1이고 전체 스코어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5-4가 됩니다. 네. 자 심형이 한 점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심형 씨 않을 정도로. 여기서 1라운드 한번 먼저 가져가주는 것도 네,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심형 선수가 네. 진짜 진지하게 또 다시 써든 뭔가 약간 좀 요즘 즐기시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좀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데 좀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대회에 나오시면은 진짜로 오우. 지고 싶진 않다. 아, 예. 네. 아 근데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지금 좋아요 이미. 네. 이미 사실 심형은 바깥 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너무 잘해주고 네. 있어요. 와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리고 오히려 이성민 선수가 4강 1경기 4강 2경기 첫 번째 경기 때보다 오히려 지금 이 결승전에서 위축됐어요. 위축됐어요. 네. 와 이성민 이성민과 수적으로 네, 날도 오 심형 심형 싸줬고요. 이성민을 여기서 자몽이 패더를 따게 되면 모릅니다. 그죠 이거 바닥만 빨리 잡고 와 아 확실히 네. 조금 날도를 따기에는 좀 힘들었네요.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형 선수와 미키 선수와 약간 비슷하거든요. A 플레이를 많이 네. 하는 거. 근데 이제 날도 선수가 좀 천적이에요. 정말 신한테 안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말씀드린 순간 후반 스코어 2-1, 전체 스코어 5-5 동점이 됩니다. 타이 스코어가 됩니다. 오 이거.
자, 오히려 지금 이성민 선수가 조금 더 4강전 경기 때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좀 그 태세 전환을 하면서 지금 심형님이 조금 더 기세가 좀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심형 네. 지금 일단 오늘 뭐 아까 4강전도 그렇고 지금 결승전도 그렇고 네. 샷에 자신감도 있고 플레이에 맞아요. 자신감이 확실히 보이네요. 원래는 네. 이렇게 주춤주춤 되고 이런 게 좀 보였었었는데 오늘은 진짜 막 움직임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약간 그 좀 게임이 잘 될 때 맵이 전체적으로 좀 보이고 맞아요. 내가 무슨 플레이를 할지 약간 빨리 보이네요. 역시 질럿형. 아, 브리핑형. 네, 아, 질럿형 브리핑했네요. 네, 응원하러 갔어. 네. 한지수마. 아. 야 니네가 싸줘. 아, 오늘 타이밍이 묘하네요, 선수들이. 네.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네. 뭐 듣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와, 2층쪽 종아리 천냉이. 사실 2층은 천냉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요즘에는 정말 원탑이죠. 네. 아, 침착하게 쓰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총소리가 너무 침착해요. 총소리에서 AK소리에서 아,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천냉의 마무리. 약간 잘하는 선수일수록 네. 좀 보면은 천천히 차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오히려 급하지 않고 네, 오히려 좀 플레이가 난잡하지 네. 않고 깔끔하게. 자, 역전입니다. 6대3입니다 아, 역전. 지금 심형팀 같은 경우는 원래 중간 선수가 좀 많이 플레이를 풀어나가는 선수인데 어, 그쵸, 그쵸. 중간 선수가 지금 0킬이에요. 어, 중간 네. 선수가 진짜 네. 그러고 보니까 안 보였네요. 네, 와서 맞네요. 지금 네. 너무 조용하거든요. 근데 손대한도 조용해요.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손대한도 0킬이에요. 약간 에이스들이 조금 네. 주춤한. 네. 와, 손대한 선수가 이렇게 기복이 심한 선수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좀 손대한 선수 보면 오히려 이게 좀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무조건 이길 거다라는 약간 이게 사람들의 좀 그런 기대. 시선이 있어 기대가 아.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좀 압박감이 받지 않나. 아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더 올라갈수록 부담감이 생기니까요. 또 워낙 잘하는 선수라서. 아 근데 거기다가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지금 B 네 명인데 이거는 네.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B 들어왔습니다. 자 말도 종가 또 누웠고요. 패러가 지금. 어 근데 이거까지 잡는데요. 어 근데 이거 캐롤이 숫자를 맞춰놔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 바닥까지 네. 심형님이 근데 심형님 바닥에서 아까 맞아 들었잖아요. 근데 심형이 어, 안 잡히기만 해도 이거 이 그림 성공할 수 있는데 잡혀버렸어요. 아~ 잡지 이거, 않고 잡히지만 네, 그렇죠. 않아도 원래 이제 웬만한 스나이퍼는 저기서 다 잡아주거든요. 여기서 네. 2.5기 아~ 진짜 그 패더 네. 선수만 잡았어도 맞습니다. 그냥 전세 역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2층에 있는 레드 쪽 심형팀 남아있는 병력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요. 캐롤 선수도 지금 2층 3거리 잡혔고요. 야 캐롤 이거 날도 근데 좀 이제 피가 없는 걸 알고 네 약간 좀 너무 방심했죠. 네. 약간 어 근데 헤드 슈터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거. 아 근데 이게 또 일자 라인으로 있다가 같이 네 같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거 일자 라인이거든요. 애매하게 네 오. 애매하게 어, 둘 다 있는 거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라운드 타임 24초 어,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아~,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결승전. 맹민 팀하고 붙게 될 이번 주의 왕좌는 50만원짜리 승부가 됐는데, 네. 손대한 팀 지금 한 점 남겨놨습니다. 약간 위기에서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인. 네. 만약에 이대로 마무리가 돼서 손대한 팀이 결승은 이미 끝나는 건데, 손대한 팀이 50만원 확보한다면 손대한은 0킬을 하고 50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아, 좋네요. 아, 저 같으면은 아, 뭐... 네. 팀한테 다 줬어요. 아, 저는 그랬어요. 아, 만약에 못한다면? 어, 내가 0킬이었다. 여기가 다 가져라. 어, 나는 가질 가치가 없다. 어, 난 가질, 그게 리더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손대한 네. 선수도.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닐까요? 제 돈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 돈 어차피 뭐 누가 가져가도 저희 게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그렇긴 하죠. 네. 네, 제 돈도 아니고. 네. 네. 어, 손대한 선수, 지금 일단은 본인이, 부담감을 좀 약간은 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0킬. 자, 종관 선수도 0킬. 어, 근데 정말로 심형팀은 다크호스가 아니고 그냥 잘하는 팀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도 오더가 삐치고 바로 갔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네. 하면서 메이비가 바로 패드를 잡잖아요. 지금 이 매치 상황에 빠르게 플레이를 오더한다는 건 너무 좋은 팀이네. 와, 근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뚫은 것까지는 좋은데. 아! 자, 이성민이 빠르네요, 이성민이. 아! 와, 또 A를 바로 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종관 선수가, 아, 날도가 캐롤까지 잡으면서,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8대
5인가요? 8대 5죠. 8대 5로 50만 원 확보한 손대한 팀이 자 왕중왕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좌에 계신 맹민 팀에게 네. 도전하게 됩니다. 약간 다 재밌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강들이 붙게 됐네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네. 결국에는 이제 손대한 팀과 맹민 팀 네. 저번 멸망전에서 손대한 팀이 이제 조씨 팀한테 져가지고 이제 결승전을 못 갔거든요. 아예 이번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손대한 네. 팀. 아 근데 손대한 팀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쭉 올라가다가 꽉 네. 좀 떨어지는 네, 약간 위에서 아, 얘네 왜 이래 하면서 떨어지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뭔가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일단은 네 맹민 팀과 방금 승리한 손대한 팀이 지금 왕중왕전에서 만난다는 소식 이제 알려드리면서 네. 네 지금 3전 2선승제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잠시 광고를 보고 네 여러분들 광고 봐줘야 돼. 네 광고도 좀 보고 이제 쿠폰도 네. 그때 드리고 우리도 네. 화장실 갔다 와요. 아 그럼요. 네 여러분들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길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이 맛이 좋다. 깔끔해. 칠성사이다가 좋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성장 보양식 오빠 오빠 쑥쑥들하고 내가 오늘 쌈 싸줄 거예요. 쌈 고기도 많이 김치도 많이 쌈장도 많이 소해정성도 많이 기왕쌈 먹고 기왕장 돼야 돼요. 아, 올여름 감독님을 성장시킬 폭풍성장 서머패키지 비파 온라인 3 나도 성장할 거야. 김진수 선수를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하시잖아요, 퓨마 오늘. 네, 이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드립니다. 네. 만지지만 내 거다. 벌써부터 지금 김진수 형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뱅아사비? 아우! 얼굴 웃긴 경찰은. 김진수! 화이팅! 퓨마 화이팅! 면도기에서 면도날은 날카로우며 섬세하죠. 그래서 실드가 필요합니다. 이중 윤활 밴드가 아래에 하나, 위에 또 하나. 그리고 시원한 효과까지. 오, 차가워. 질렛 프로실드 7. 쿨링을 더한 프로실드 7로 당신의 면도를 부드럽고 시원하게. 질렛 프로실드 7.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프로실드 7과 프로실드로 최상의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에이핑크는 차 안에서 뭐 하냐고? 잠을 자기도 하고 수다도 떨지. 그리고 요즘 완전 대세? 권력을 하지. 에이핑크랑 권력할래? 어떻게 우리 영토 다 뺏겼어? 어? 야 우리 감히 우리 에이핑크 영토를 건드려? 야야야야야 다 연장 챙겨. 오케이. 챙겨! 다 죽었어. 삼촌도 다 혼내줄 거야. 콧물 복수? 여기 어때요? 이간. 어이구. 어이구. 아유, 나한테. Now,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flip. Now, new.
세상도 금융도 모두가 새로움에 만족할 때 Next. I got my money up, and I can't let go. 신화는 새로움, 그 다음을 향한다. 나우를 넘어 뉴, 뉴를 넘어 넥스트. Be the next. 신한은행. 소혜의 한여름 성장 보양식. 오빠, 팀 키우느라고 덥죠? 그래서 소혜가 정시원하고 엄청 엄청 달콤한 왕수박을 준비했어요. 폭풍 성장 기대할게요. 올여름 감독님을 성장시킬 폭풍 성장 선물 패키지. 피파 온라인 3. 성장 성장 성장. 언제나 변함없는 이 맛이 좋다. 시원하다. 칠성사이다가 좋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네, 2017 서든어택 지금 연승왕전 왕좌의 게임. 네, 자 지금 결승전. 사실 어떻게 보면 왕좌의 대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 마이크가 나가고 있나요? 네. 마이크 테스트. 네? 체크에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저도 지금 안 들립니다. 다 같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희만 안 나가, 저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네. 갑자기 지금 랜딩님 와이프 이름을 지금 채팅창에서. 잘 들린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저희는 안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왕좌전이 지금 맹민팀과 지금 뭐 마지막에 지금 결승전 50만원을 지금 확보한 네. 네, 지금 손대한TV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 지금 누가 이길 것이냐, 멤버가 네. 누가 더 좋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눴잖아요. 일단 손대한TV 멤버가 너무 좋다. 그렇죠. 라는 얘기 지금 일단 집에서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정을 살짝 조금 배제한 뺐어. 멤버죠. 네, 원래 이제 약간 현실적인 멤버들이었는데 약간 조금 변형을 했죠 이번에. 그래도 이제 워낙 또 맹민 팀이 약간 상성간 좀 최근에 상대 전적이 좀 더 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재밌는 그림이 좀 결승전 1주차부터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일단 결승 왕좌전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좀 오늘 전화 연결을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네, 네, 왜냐면 저 PD님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PD님 뭔가 저희를 버린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지금 무인도에 네.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좀 들어요. 네, 자 일단은 팀 소개부터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맹민 팀부터 나오고 있죠. 자 키티, 청각, 슬라임, 보라돌이. 제리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세다. 네. 아 제리는 지금 챔 세도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제리하고 지금 키티하고 네. 이 두 명은 지금 나와 있죠. 네. 자, 아 지금 셋다 나오나요 이제 목소리? 네. 네네. 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빠뜨렸죠? 네. 자, 일단은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아 됐다. 네. 자, 지금 키티도 사실 워낙 좋고 청각도 좋고 근데 슬라임이 또 2층에서 또 아, 그렇죠. 막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투탑이거든요. 네. 2층에서 그렇죠. 철랭과 슬라임. 맞습니다. 아, 오늘 또 그 대결도 되게 재밌겠네요. 네. 그냥 써드 좀 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네. 슬라임 철랭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네네. 그냥 두 명이 다 해먹습니다. 빠지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스나 대결도 지금 이성민 스나가 뭐 탑세레나에 든다 말씀드렸는데 제리 스나가 또 그렇죠. 아, 또 3대 네. 스나이퍼에 네. 올려놨는 네, 제리죠. 아, 제리 스나가 또 얼굴도 귀엽게 생겨가지고 인기도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인기도 많아요. 여성 선수들이 제리 스나랑 친하냐는 얘기를 종종 물어봐요. 저번 대회 멸망전에서도 네. 제리 스나 막 3대 1 그 삐롱 세이브. 네. 와, 아, 너무 멋있었죠. 네. 네. 자, 이제 맹민 팀 이제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 왕좌 지금 이미 5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이에 도전하는 팀 이제 앞서 보셨던 대로 이제 손대한 팀이 되겠고 그렇죠. 소개가 나갔기 때문에. 네 전화 통화로 지금 네. 우리가 좀 선수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왕좌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맹민 팀부터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전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화 되나요? 네 여기 연결이 잘 되겠습니다. 아 21세기잖아요. 와. 아 다릅니다. 저번에는 아날로그로 제 걸로 다 했는데 맞아요. 자 맹민 아,
어, 맹 맹미를 쳤더니 맹미자 미용실 뜨네. 아, 이거 어디예요? 왜? 맹미자 미용실 어디? 아, 아 맹미 맹민 아 네. 진짜로 맹미자 미용실. 네.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맹민을 쳤더니 맹미자 미용실 떠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셨죠 지금? 네. 아, 아, 한번 가면 이름 확실하게 기억나겠는데요. 네네. 어 맹 네 아 근데 아. 맹민 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소리 들리죠? 네. 자 맹민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지금 일대 왕좌로서 사실상 네.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었고, 네, 지금 뭐 4강전부터 쭉 보셨을 텐데, 네. 네, 어떤가요? 지금 결승전 대진 마음에 드나요? 상대가 마음에 드냐고요? 네, 네. 네, 엄청 마음에 들죠. 오, 오늘 경기 느낌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그냥 귀엽던데. 저는 저는 네. 이 맹민 선수가 네네. 개인적으로 이, 이런 컨셉 좋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아, 네, 많이 한대 아, 치고 싶잖아요. 네. 아 네. 아 지금 오늘 네. 네 오늘 상대하는 팀의 경기 어떻게 봤어요? 아 귀여웠어요.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귀여웠다. 그냥 귀여웠다. 아 느낌도 근데 귀여웠고. 오늘 이성민 선수가 되게 좀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은데 네. 오늘 뭐 상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팀에 있는 제리스나 어떤가요? 오늘 컨디션. 그러니까 키티 선수가 아, 봤을 때. 네. 근데 어차피